정부가 다수의 초소형 위성 체계를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복수의 영상 레이더 검증 위성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 후반기에 검증 위성을 발사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9일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1조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총괄 연구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도 참여합니다. 다수의 영상 레이더 위성과 전자광학 위성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감시하고 해양 안보와 치안, 재난 위협에 대비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